오늘은 사실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 아니죠. 제가 수술했잖아요. 아니 내가 맨 처음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자뻑이 좀 심해졌어. 특히 샤워할 때 내가 막 나 노래를 부른다고 딱 노래 딱 틀고 뭐 노래 부르면서 뭐 나 부르면서 막 하고 나서 딱 봤는데 어?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 V자 라인의 그 치골 부분의 위치가 딱 보니까 원래 이렇게 수평이어야 되거든요. 그 수평이 아니더라도 약간 뭔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섹시한 왕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치골의 그 위치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 있어. 이게 뭐야? 눌러봤어. 이렇게 눌러봤다? 눌러봤는데 아프진 않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어? 뭐지? 뭐 약간 뭐 잘못 먹었나? 식중독인가? 알레르기인가? 요 정도 내가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위치가 나름 또 이제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위치 상무 다 중요하죠 몸은. 근데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 저 이상하다고 여기 튀어나왔다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이거 탈장인 것 같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남자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거 10년 동안 모르고 사는 분도 있다. 이렇게 그냥 살면 된다. 근데 걱정돼서 치료를 하고 싶으면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큰 병원 자꾸 수술하시라고 내가 그래서 대학병원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소개해주는 절차가 있더만 절차라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끝나고 나는 이제 같이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로 돌아왔죠. 그래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춤추면서 대학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나보다 더 급한 환자분들이 많나 봐. 이걸 예약하려면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뭐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약해서 상담을 하는 게 한 달이 걸리는 거야. 그것도 월요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월요일에 수업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아 그리고 학교를 빼고 가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겨울방학 때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게 그때 뭐 진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일상을 보냅니다. 근데 그걸 발견했을 때가 8월이에요. 올해 8월. 근데 막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죠. 운동하면서 막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나가고 막 하면서 막 하고 춤도 열심히 추고 그랬잖아요. 3주 전부터 슬슬 아프기 시작합니다. 한 이런 느낌.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런 모양으로 진짜로 드립이 아니라 이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눌러 들어가. 이게 탈장이니까 나와 있다가 구멍 그러니까 배 복근에 이런 구멍이 생긴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나왔다가 이렇게 눌러 들어가. 그래서 뭐 탈장 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늦는 경우도 있어 자기가 그냥. 근데 나는 춤을 추는데 셀프로 넣을 수가 없잖아. 추다가 넣고 막 이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달고 춘 거야. 근데 이게 어떤 통증이냐면 우리 물 마시고 뛰면은 가끔 막 뭉컥뭉컥 하는 느낌 있잖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거 튀어나온 데서 느껴지는데 그 정도 통증이 아니라 거기에서 플러스 이게 아무래도 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피가 조금 겉가죽만 있는 거니까 이게 옷이나 이런 데 마찰했을 때 또 그 따가움도 있어요 약간. 약간 따갑다 그러나 뭐 통증이 약간 저린 느낌이 들면서 그 욱신욱신하면서 막 그 통증이 있으니까 다리를 아예 못 움직이는 정도야. 들면 아프니까 내가 완전히 이제 한계까지 간 거지. 탈장의 한계까지 느꼈지. 그러면서 막 그때 사이에 뭐 가수랑 같이 콘서트도 하고 막 해가지고 뭐 이게 관객들의 그 환호성과 조명이 나의 날 느끼게 하면서 무대에 어떤 뽕이 들어갔나 봐. 그래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아프고 막 더 그 굵기가 맨 처음에 이랬으면 막 점점 커져. 이러다가 진짜 장 썩겠다. 그래서 내가 동네에 있는 병원을 찾게 됩니다. 왜냐면 큰 병원도 막 소개시켜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 근데 다 전화해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최소 뭐 그 맨 처음에 대학병원은 예약하는 데만 한 달이고 대학병원 말고 다른 병원들도 하면 무조건 입원을 해야 돼. 거기다 전신 마취. 아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정지가 되면 아까 춤추는 시간이 버려지는 것도 너무 속상하지만 학원 또 원장이니까 학원 관리도 못하니까 정지가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입시하는 친구들은 되게 급한 시기거든요.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방송 활동을 할 때 또 제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게 다 정지가 되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겠어서 한 달 쉬는 건 무리니까 최대한 입원을 안 하고 빨리 수술이 끝내는 곳이 없을까 다 찾아봅니다. 정말 우리나라 팔도를 다 찾았는데 오마이갓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집에 30분 거리야. 갔어. 갔는데 의사분도 굉장히 핫하신 분이에요.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고 뉘앙스부터가 별거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수술이고요. 설명을 해준 그때부터 탈장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요. 탈장이 뭐냐? 원래 사람이 그 생식기가, 남자의 생식기가 태아 때는 배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태아가 이제 다 성장을 하면서 생식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배 안에 있던 게 나오다 보니까 배가 열릴 거 아니에요. 열렸다가 다시 안 닫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약간의 틈이 있었던 거지, 내가.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모른대. 근데 보통 성인 남자 25%가 있대요, 가지고. 4분의 1이에요. 저 40분의 4분의 1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은 복근을 하고 복압이 올라가니까 이게 점점 열리는 거지. 그 구멍이. 열려서 장이 삐져나올 정도로 열리면 이제 탈장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약간 3cm가 나왔을 때 경고를 한 거지, 몸에서. 야, 운동 적당히 해. 근데 내가 무슨 미스터 코리아도 아니고 내가 뭐를 원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2시간씩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좋다고 옆에서 커먼 하니까 막 더 좋다고 막 무거운 거 들고 해서 뭐 이만큼 장이 나오기까지 운동을 한 거야. 복근 운동은 운동, 이게 운동 선수가 걸리는 거래요. 그렇다고 몸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도 않았어. 그냥 탈장만 증가시켰어. 그래서 살만 빠지고 어쨌든 이거 어쨌든 했나 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 보시라고. 네. 그러니까 수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해보세요. 탈장이 구멍이 나왔죠? 열려서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넣고 꼬매면 돼요. 그래서 아! 이거다! 내가 원한 게 이거다! 뭐 전신 마취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저희 병원은 국소 마취입니다. 나 너무 좋더라고. 아 그럼 다른 데 전신 마취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전혀 필요 없다고. 저희 병원의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웃으면서 퇴원하십니다. 웃으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통증도 없어요? 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네. 바로 이틀 뒤로 잡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갔잖아요. 바로 이틀 뒤에 잡았다고? 네. 네. 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 이 빨리 수술하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신기루를 만난 느낌,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 이런 의도가 있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너무 공중제비 돌면서 집에 가서 수술을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술이 딱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3시였습니다. 3시 딱 갔는데 원래 수술 절차가 있죠. 오면 뭐 이렇게 사인하고 뭐 결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이상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원래는 성함이 뭐예요? 뭐 웬일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가자마자 일단 누우래요. 바로요? 뭐 수술은 안 하고 오늘 뭐 수술 뭐 어떻게 할 건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일단 누웠어. 누웠는데 누우자마자 아 누우세요. 네, 누웠어요. 뭐 갑자기 뭐 아이패드 갖고 오더라고. 뭐 이게 수술 이런 겁니다. 뭐 부작용 같은 거 아이 뭐 부작용도 설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없지 뭐. 뭐 나한테 약 드시는 거 있어요? 없지 뭐. 뭐 건강하죠? 아 좋아. 예,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어. 그냥 아 네 사인하고 그때까지도 왜냐면 그 전에 의사 선생님 너무 친절했고 TV에도 나오신 분이고 굉장히 웃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허탈하시고 그래서 하고 실례를 하고 이제 누웠는데 내가 약간 마취 시작하니까 좀 안심이 돼 보였나 봐. 네. 근데 수술인데 아예 안 아플 수는 없겠죠? 그 자리에서 내가 와! 근데 이미 마취 시작됐고 시작이 됐어.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불안하게 느껴졌나 봐. 막 심장이 박닥박닥 거리는 게 느껴졌나 봐.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수면은 약간 그러니까 수면 마취는 아닌데 수면 그 몽롱한 상태를 만들 거예요 하면서 오 늦겠습니다. 딱 오는데 나 처음 맞아봤어 그런 걸. 여기에 촥 올라와요. 근데 여기 머리에 핑 돌아. 이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LJ가 춤을 추고 진짜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막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데 저 춤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가운데 세민이랑 현진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는 꿈인 거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세민이랑 현진이가 왜 있지? 이 얘기를 되게 크게 했어. 내 목소리에 내가 깨서 누던데 수술대가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정신이 더 발작해졌어. 나는 왜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건 잠이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계속 하나 봐. 그래서 15까지 넣었어요. 뭐 삼으세요? 이으세요? 삼으세요? 15까지 넣었는데도 내가 말짱하니까 그냥 의사도 포기했어.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뭐 웃으면서 간다고 했는데 웃으면서 전혀 못 갔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탈장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춤 좋아하시는 분들 열심히 추세요. 갑니다. 낙타에게 끝.